시스템 설계도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항공보안 시장과 신분증 시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개념이 잡혀야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하는 그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도가 어떤 용도이고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항공보안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간단하게 뭐 비행기 내에 권총 들고 뭐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권이나 또는 해외 여행의 경우,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을 통해서 출입국 심사를 거치는 거죠. 그런 게 해외 여행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여행에도 신분증과 그리고 또 항공권을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증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항공권 수령을 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공항에 지금 출발장이라 그러나요? 출발장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또 하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탈 때 탑승 시점에 스튜디스 언니가 또 신분증 항공권을 확인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합니다. 이게 국내의 경우에, 국내. 그리고 해외의 경우도 입국과 비슷한 게 한데 한두 단계 더 거치죠. 그러니까 출국 면접, 입국 면접을 거치는 것이 이제 항공보안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딩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요 과정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항공권 구입이죠. 그래서 항공권 구입을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고, 그런 다음에 이걸로 이상 이런 전 이런 모든 단계, 그죠? 그것이 이제 항공권이 국내 항공권이면은 국내 항공권 절차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자동화, 무인 자동화가 되겠죠. 되고 마찬가지 해외 항공권을 구입했다. 해외 항공, 그러니까 해외 기착지가 해외 공항인 해외 항공권을 구입했으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모든 절차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해서 항공권을 수령할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구입했으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항공권이 표시가 되죠. 표시되고 또 출발장, 그러니까 비행기를 탑승하는 탑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탑승 출발을 위한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자동 출입국 심사기죠. 그러니까 그걸 국내용, 국외용 구별할 것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탑승 시점에 항공권을 확인, 스튜디오스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건 역시도 이것도 자동화 시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항공보안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항공보안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태동기예요. 태동기고 이제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빨리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미 제주항공이라든지 제주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내선의 경우, 그렇죠. 국내선의 경우 제주공항,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이런 것을 이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수준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기술의 완성도가 높다거나 자동화 수준이 이 모든 것을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심사 부분만 이렇게 자동화한다거나 그렇게 제주공항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음 달 11월 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항공권 구입 단계부터
모든 것을 과정을 다 자동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기계나 기계 장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그 둘 다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만 또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열흘이면은 뭐 시스템의 어떤 시연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시연 가까운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돼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항공보안시장이에요. 그래, 항공보안시장은 지금 제가 예전에 항공산업에 약간 몸을 좀 담은 적이 있는데 잠시 몸을 담았었어요. 그때 보잉사와 대한항공 이런 쪽을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살핏 본 바에 의하면 대략 이 시장만 하더라도 규모가 수조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조원 규모죠. 왜냐니까 지금 이런 불편함들을 다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비용을 고객들이 기꺼이 지불하겠죠. 그 이제 서비스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하는 비용을 1,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면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 국내든 해외든 그렇다면은 그 1,000원 정도를 부담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새로운 시장이고 그러한 시장이 항공산업만 하더라도 항공산업에 한해서 수조원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없던 시장이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제목을 신분증 시장이라고도 또 붙여놨잖아요. 근데 신분증 시장은 따로 있어요. 그 신분증 시장이 뭐냐니까 우리가 재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승차권이라든가 혹은 뭐 주민등본이라든가 뭐 혹은 뭐 등등 기타 등등 주민등록증 여권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신분을 확인하는 시장입니다. 확인 비용을 유발하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신분증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시장은 아직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지하철 승차권도 사실상 신분입니다. 내가 지하철을 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가 승차권이에요. 그죠?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으로 콕을 찍잖아요. 찍는 것 역시도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신분을 확인하는 전 세계의 이 신분 확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반 티켓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증명서라든가 뭐 졸업 뭐 티켓이라든가 혹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신분을 확인하는 바인데 이러한 신분증과 관련된 시장은 연간 수십조의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최소 수십조 원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주민등록증과 지하철 승차권과 뭐 주민등본과 여권 이것을 다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시스템은 연간 수십조 원의 시장의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상이에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이죠. 여기에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우선 진입자가 되죠. 시장 경제학 원리에서 가장 우선 진입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죠. 전화기에다 컴퓨터를 어떻게 합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전혀 없던 시장이. 그죠?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 지금 신분 확인 시장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런 게 시장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분증 시장이에요. 그게 수십조 원의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뭐 승차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등본을 뗀다거나 초본을 뗀다거나 인감증명서를 뗀다거나 인감 도장을 찍는다거나 비밀번호를 어떻게 한다거나 뭐 또 그리고 은행에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공인인증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수십조 시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니까 왜 이 두 개를 나란히 뒀느냐면 바로 이 항공보안 시장을 제대로 여기에 출입국 심사, 이거죠. 자동 출입국 심사 메커니즘을 하는 이런 장치와 시스템, 관련 시스템이죠. 요걸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는 항공보안 시장뿐만 아니라 그보다 몇십 배 더 큰 신분증 시장까지도 통째로 다 우주공산의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답일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이전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맹주 역할을 지금 뭐 수십 년째까지 아니지만 십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2006년부터 2007년부터니까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 설계도를 보시면 제가 왜 그런 시스템을 왜 그렇게 설계하고 했는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스템 설계도를 보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 하나하나를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